아니. 내가 움직여보려고. 안 돼, 안 돼. 의사 선생님이 너 무리하지 못하게 하라고 신신당부하셨어. 절대 안 돼. 아니, 원래 이렇게 힘이 세셨어요? 뭐? 왜? 아팠니? 잠시라도 혼자 두면 안 되겠다, 너. 어쩌면 그새를 못 참고 움직이려고 그러니? 아주 부지런한 것도 아빠 닮았구나. 광재는 모르죠? 저 이렇게 된 거. 광재 다녀갔어. 걱정하면서 갔어. 다녀갔다고. 혼자요? 응. 혼자. 저기 테일아, 나 너한테 뭐 하나 물어봐도 되니? 박비서, 너한테 뭐니? 너에 대한 박비서 마음은 그 아가씨 눈빛만 봐도 알겠는데 네 마음은 정말 모르겠어서 묻는 거야. 대답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돼. 근데 좀 있다가 박비서 올 거야. 집에 가서 이것저것 필요한 물건들 좀 챙겨다 달라고 부탁했거든. 집이요? 내가 가려고 그랬는데 기꺼이 다녀와 준다고 해서. 저 없을 때 집안 드나드는 신분 같은 거 시키지 마세요. 뭐? 왜? 너한테 박비서 여자로 좋아하는 건 아니어도 네 사람으로서 믿고 있는 거 아니었어? 저한테 박비서는 그냥 징검다리예요. 징검다리? 어디로 건너가기 위해서 그 징검다리가 필요한 건데? 피곤해요. 쉴래요.